진짜 다 계획된 거네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걸 어떻게 복수하냐. 아. 나랑 결혼해서 귀화하고 국적 딴 다음에 나랑 이혼하고 우즈벡에서 자기 여자친구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. 그치. 저 상간소송 할 수 있겠네요. 저랑 이혼 전부터 이들이 만났다는 증거 좀 찾아주세요.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이 여자랑 사귀었다는 증거나 증인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? 찾으면은 상간소송 됩니까? 뭐 순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차라리 결혼 중에 저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는 거를 알았으면. 그렇죠. 결혼 중에 만났으면 쉬워졌는데 이제. 이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 사람의 현지 애인을 알았다라는 게 이제 이거 스토리를 밝혀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. 그게 상간소송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왜요? 아, 해볼 때까진 해봐야죠. 분명히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우즈벡에서 사귀었을 거예요. 뭐 돈 때문에 그러세요? 아, 돈 걱정이랑 하지 마세요. 저 진짜 모아둔 돈 많아요. 돈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먼저예요. 와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누구예요? 지훈 씨 아들입니다. 아이고 애도 있다. 오래전에 했나? 애가 커. 아, 그럼 아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애가 한국에 불법으로 와가지고 그냥. 자, 이러면은 잠깐만, 이게 안 되잖아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? 그럼 이 여자가 나중에 그쪽이 먼저 결혼했으면 할 수가 없는 오히려? 거죠. 오히려 내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진 않겠지만, 그러니까 내가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, 뭐예요? 사기를 당한 거예요. 사기당한 거예요. 근데 그 우즈벡에 있는 아내가 오히려 이분한테 상간소송 걸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? 자기가 먼저 걸 수는 없어요.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으니까. 몰랐으니까. 결혼 사실 몰랐으니까. 다만 이제 나도 걸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. 진짜 못 걸어요? 복잡해졌어. 와. 그쪽에 먼저니까. 사기로. 아니 그럼 상간소송은 안 되는데 진짜 사기로. 사기로. 사기로 소송. 그렇죠. 이제 그런 거는 따져볼 수 있겠죠. 손해배상 청구 따져볼 수 있는데. 애가 있다. 애가 너무 커요. 드라큘라이. 아니 근데 너무 부인도 그럼 그러니까. 그거를 다 알고 그냥 뒤에 이게 왔네 애가. 파파 스노 말도 안 돼. 결혼이 내가 보니까 10년 이상 이미 결혼을 했었어. 예이 осторожней. Это на что в готоре позже тоже. 그러면 저랑 연애할 때부터 이미 유부남이었단 말인가요? 아휴.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다가 한국에서 싱글인 척 수진 씨랑 결혼을 한 거죠. 아이고. 아, 너무 크게 당했다. 아 진짜. 진짜 이거. 아니.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. 저 혼인신고 한국에서도 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했어요. 진짜?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실 때 같이 가셨어요? 당연하죠. 우즈벡에서 혼인신고 하실 때는요? 그땐 혼자 갔어요. 아, 그치만 저 혼인신고 그 서류 받았어요. 제가 갖고 있어요. 아마도 서류가 위조된 것 같습니다. 아, 그 서류는 위조다. 네? 저희가 공항에서 보고 나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조사를 좀 부탁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알아본 건 어떻게 됐어? 알아봤는데요. 이 자식 우즈벡에서 혼인신고 되어 있네요. 2014년에. 와, 오래됐네. 그래? 우즈베키스탄이 2020년에 중혼금지법이 나오기 전까진 중혼이 관습적인 나라긴 했거든요. 옥수진 씨랑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냈던 결혼증명서랑
우즈벡 혼인신고서는 위조한 것 같아요. 아유 복잡합니다. 아유 야 이거 이게 김지훈 씨 아니 알렉스 아닌 우즈베키스탄에서 2014년도 했다는 혼인신고서입니다. 아이고 아이 배신감 어떨 거야. 그러니까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? 딴 나라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혼인신고가 가능하냐고요?